죽기 전에 마셔야 될 커피 탑10 렛츠 1위 발동 해보자고. 아, 게이시 한 잔 먹어볼까. 아, 이 맛이 아닌데. 진짜 2012년도 그 게이시아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맛이 없다. 죽기 전에 마셔야 될 커피 10가지를 알려주나 싶지만 저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덕후 중에서 한 명이고요. 그 와중에 한 가지 어필을 하자면은 커피포스트라는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일 겁니다. 다양한 종류를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게요. 타자도라다. 에콰도르의 골든컵이라고 불리는 타자도라다에서 수상한 커피들입니다.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에콰도르 중에서 딱 하나 꼽아서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10등으로 오면서 뭔가 확실하게 어필할 만한 커피가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유명한 농장을 집어보자면은 라파파야 농장, 초로라 농장, 마포토라는 농장, 이런 곳에 티피카 메오라도 품종의 커피를 꼭 드셔보십시오. 정말로 맛있습니다. 정말 고급 커피라는 것.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등입니다. 9등은 케냐입니다. 아, 케냐 커피는 아마 제 인생 커피 중에서 하나고 그 어떤 나라의 커피도 이 케냐 커피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좋은 산미, 바디, 그리고 향미까지 토마토, 라벤더, 그리고 자몽, 이런 굉장히 특이한 맛이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독특한 느낌이 나는 커피입니다. 근데 다만 요 몇 년간 좋은 커피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어디서 드셔보세요 라고 하지 못하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 패트리온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위는 뭘까요? 8위? 8위도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 재밌는 커피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인트 엘레나.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커피는 거의 고대의 커피에 속합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커피고 섬 이름이에요. 세인트 엘레나 섬 이름이고, 가장 중요한 재밌는 썰은 나폴레옹이 유배되던 시절 그 섬에서 단 하나 좋았던 게 있었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커피인 거죠. 세인트 엘레나. 사실 저도 올해 처음 먹어봤어요. 올해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원래 그런 맛이래요. 원래 되게 우디하고 산미가 시큼한 편이에요. 와인같이. 그걸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이 마셔보면은 맛없다, 아니면 그냥 뭐 깔끔한데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라고 할 거예요. 그런 맛이 납니다. 많은 커피들이 그렇거든요. 특히 이 세인트 엘레나는 더 극심해요. 근데 가격은 극악, 극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커피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누군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세인트 엘레나 커피 먹어봤냐 얘기했을 때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거든요. 그래서 8위에 넣어봤습니다. 8위. 10가지 커피 7등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커피는 예멘모카입니다. 예멘모카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드시던 예멘모카랑은 완전 다른 커피예요. 작년에 제가 마셨던 커피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커피가 이 예멘 커피인데요, 옛날 예멘모카 커피는 지금 커피처럼 다채로운 향기는 없고 진짜 모카향이라고 할 만한, 누군가에겐 쩐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초콜릿티하다고 볼 수도 있는 향인데요, 그런 커피에서 정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맛은 일단 바디가 정말 좋습니다. 몽글몽글한 바디라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게 옛날 예멘 모카 마타리는 깨끗하지 못했었거든요. 텁텁하거나 마우스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나온 좋은 예멘 모카는 마우스필도 좋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모카 향에 추가되는 트로피칼, 그리고 향신료 같은 느낌, 거기다가 베리 같은 느낌까지, 여운도 정말 좋아요. 여운까지 좋은. 6등은 뭘까요? 6등은 블루마운틴입니다. 세계 3대 커피라고 할 만한 것들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근데 하와이안 코나는 뺄 겁니다. 블루마운틴을 여러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중에서는 그 두 가지 말고도 마실 만한 게 정말 많거든요. 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커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특별한 커피들이 많습니다. 블루마운틴은 그렇게까지 맛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게이샤나 특별한 커피가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블루마운틴도 별로 마셔보지도 않은 놈이 블루마운틴 맛없다고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하나에 또 빠져들면 엄청 많이 마시기 때문에 한때 블루마운틴만 마셔봤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블루마운틴을 구매해서 로스팅해서 마셔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내가 로스팅을 잘못하고 내가 핸드드립을 잘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조금 맛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올드크롭 같은 우디한 향이 또 나고 허비하고 근데 또 바디랑 산미는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런 커피였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전통 카페를 모두 돌아다니며 블루마운틴만 마셨거든요. 재밌는 게 일본은 그게 정찰제인가 봐요. 블루마운틴이 항상 1500엔입니다. 그러니까 18,000원 정도 되나요? 그 커피를 전통 카페를 갈 때마다 마셔봤는데 맛이 다 비슷해요. 근데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이 허브나 야채 같은 향이 소나무 같은 식으로 연상이 돼요. 이게 재밌는 게 탄향이랑도 좀 비슷한데 약간 소나무 향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미도 정말 우아하고 바디도 중간 정도로 돼 있고 마우스필도 좋고 많은 부분들이 채워있는 커피라는 거죠. 근데 참 슬프지만 이런 커피를 최근에 나온 새로운 가공이나 특별한 커피랑 비교해서 누군가에게 주면은 이 커피가 평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답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커피, 그게 블루마운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셔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커피니까. 이 블루마운틴의 시대에서 굉장히 새로운 커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5등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의 의미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커피 업계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커피 시대는 커피 가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휘어잡고 있는데 그 핵심 인물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내추럴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서도 내추럴 엄청 화려한 커피죠. 화려한 내추럴 커피를 만드는 가공의 장인인 서머너베이입니다. 흑인이, 흑형이 서머너베이고 이 사람이 만든 커피가 예전에 90플러스라는 세계적인 커피 회사가 있습니다. 체리 수확부터 가공 그리고 수출까지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정말 좋은 게 많았단 말이죠. 90플러스사에서 나왔던 처음으로 사람 이름이 붙은 커피였어요. 서머너베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커피가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가장 비싼 커피였죠. 생두 외관에서부터 알록달록한 뭔가 무지개 빛을 연상할 만한 그런 커피였고 생두에서 정말 딸기향이 엄청 선명하게 났었습니다. 로스팅해서 마셨을 때도 전형적으로 좋은 화려함에 더해 좋은 단맛까지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서머너베이 그때 먹어봤냐고. 그럼 못 먹어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제 그거 먹어봤냐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이후로 저희가 한번 수입을 해왔는데 그때는 새로 들어왔을 때 가격이 엄청 쌌어요. 이 서머너베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백프로세스라는 걸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저는 그 콩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막 썩은 빈 같은 것도 보이고 스크린 사이즈도 너무 다르고 커피 마셔봤는데 이게 맞나? 저는 되게 술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품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주니까 이게 맛있대요 또. 그래서 그때도 제 커피 세계관이 한번 깨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하면서 너무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를 가장 대표할 만한 서머너베이, 내추럴 가공의 장인 서머너베이 커피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4위, 그것은 과테말라 커피입니다. 과테말라에도 엄청난 커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것이죠. 엄청 큰 스크린 사이즈의 파카마라 품종 커피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붙는데 파카마라 품종은 반드시 과테말라 에리네르토 농장의 파카마라 품종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이 커피를 드셔보신 분과 안 드셔보신 분으로 정말 나뉠 정도로 굉장히 캐릭터가 뛰어난 커피인데요. 게이샤랑은 또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전 세계 커피 대회의 1등과 커피 대회를 게이샤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파카마라 품종이 유일하게 1등을 하는 나라가 과테말라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에리네르토 농장이거든요. 한 농장의 힘으로 게이샤를 이긴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농장의 커피는 패션프루 같은 느낌, 자몽 같은 느낌, 거기다 굉장히 진득한 바디까지 한번 먹고 나면은 계속 생각나요. 너무 군침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 커피 중에서 하나가 이 파카마라 품종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에르네르토 농장의 파카마라 품종은 게이샤를 이긴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3위입니다. 점점 상위 랭킹으로 가면서 어떤 커피가 나올지 점점 궁금해지시죠? 더블 무산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3등은 왜냐면은 이거는 전통 커피부터 해서 이 새로운 커피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순위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될 커피 세 번째 3위가 더블 아네로빅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진 가공인데 콜롬비아 카우카 지역의 엘파라이스 농장입니다.
이 나라에서 엘파라이소라는 말은 정말 흔한 말이지만 이 농장은 정말 특별해요. 농부 이름이 사무엘 디에고란 사람이고 여기 사진을 보시죠. 제가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사진을 찍고 와서 더 유명해졌죠. 이 사람이 만든 커피는 왜 충격적이면서도 전 세계를 강타했냐 하면 가공으로 온갖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가공을 한다는 게 이제 뭐 내추럴, 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 기본에서 조금만 향상되는 맛이었다면은 더블 에네로빅은 농부가 컨트롤을 해버려요. 더블 에네로빅이란 말 다음에 리치, 체리, 라임, 레몬, 마라쿠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컨셉을 붙이는데 그 컨셉 느낌이 너무 세게 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커핑 테이블에 놓고 커핑을 하면은 정말 힘들게 만들어낸 커피들을 얘네들이 가공 방식 몇 가지를 한 것으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보통 그런 새로운 향이 나면 이질감이 생겨야 되고 클린 커피 깨져야 되고 스윗니스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피를 마시면은 제가 일반인들, 그러니까 커피 매니아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 커피를 많이 먹여보는데 반응이 남다릅니다. 마셔보면 이 커피 말고는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슬픈 게 좋은 게이샤, 한 10배 더 비싼 게이샤랑 같이 줘도 이 사람 커피가 더 특별하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도 이 커피를 손에 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커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사무엘 디에고라는 이 농부가, 원래는 콜롬비아가 가족식 농장을 운영하는데 가족식으로 운영되는 농장이 아닌 곳에서 커피를 처음 시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커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가공을 만약에 가족식 농장에서 했으면은 할아버지가 와서 기본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님 커피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커피 업계의 애플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커피가 많았었고 내년에도 가장 기대되는 커피 중에서 하나가 이 사무엘 디에고 엘파라이소 농장의 커피입니다. 랭킹 2위, 그것은 또 무산소 발효입니다. 3위가 더블 에네로빅이었다면은 조금 더 클래식한 전통적인 무산소 발효예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건 코스타리카의 에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입니다. 이 가공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이유가 강력한 시나몬 진저 같은 느낌이 커피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참 슬프지만 노트가 아무리 화려해도 누군가한테 주면은 아 이거 무슨 향이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라는 말 하거든요. 근데 지금 2등 3등에 나오는 가공 방식의 커피는 이거 무슨 향인데 무슨 향인데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향들이 났던 커피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고, 이 사람이 이 가공을 만들어서 출시라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농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도 3위에 있던 사무엘 디에고도 에스테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태국, 인도네시아, 아시아 모든 지역 말할 것 없이 무산소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에스테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매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커피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재밌게도 에스테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시나몬 진지향이 나는 커피들을 꽤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짝퉁이긴 한데 맛은 비슷해요. 그래서 경험은 해보실 수도 있지만 2위라는 것, 여러분들이 시나몬 진저향이 나는 무산소 발효를 먹어봤어도 제가 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테반의 무산소 발효 먹어봤냐 하면은 안 드셔보셨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짝퉁 무산소 발효들이 어떤 향이 나냐면 펑키한 녹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드시면 식초 같거나 아니면 막 초고추장 같거나 이런 식으로 과한 발효가 된 커피들이 있거든요. 무산소 발효를 흉내내려고 하다가 좀 실패한 커피들이에요. 그런 커피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 맛을 만들려 했다면 괜찮지만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면 펑키한 향이 나면은 이제 좀 잘못된 무산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왔습니다. 이 정도 왔으면은 말 안 해도 1위가 뭔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1위가 무엇일까요? 독보적으로 단 한 가지가 남아있죠. 바로 게이샤 커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게이샤 커피라고 하면은 몇 년 전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게이샤 커피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도 안다는 거죠. 옛날에는 커피 매니아들만 아는 커피였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게이샤 커피라고 하면은 아 그거 비싸고 좋은 커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그냥 게이샤라고 붙어지는 이런 커피가 정말로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셔보고 게이샤가 맞나 싶은 커피가 많거든요. 실제로 게이샤 커피 품종으로 와도 게이샤 맛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게이샤 톤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이 되실 거예요. 어디 가면은 이제 싼 게이샤도 있고 비싼 게이샤도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짚어드리면 비싼 돈 투자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게이샤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옥션 라시예요. 에스메랄다 농장이 게이샤 때문에 유명해진 농장이기도 하고, 비공개 커피를 했는데 이 게이샤 커피가 갑자기 모든 커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커퍼가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신의 얼굴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면 절대로 그런 느낌까지 오진 않을 겁니다. 평생 커피에 인생과 가치를 투자한 사람에게 그런 느낌이 오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런 느낌까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게이샤 커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드셨을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드셔야 되냐면, 특히 제대로 된 게이샤 커피는 아까 말씀드린 자스민 향이 있고요, 자스민이나 오렌지 같은 플레이버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감귤 같은 산미, 정말 달콤한 그런 산미가 있고, 마지막이 오래가는 여운입니다. 드시고, 그러니까 한 번씩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커피 마시고 집에 가는 내도록 그 여운 때문에 다른 걸 먹기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인공 중에서 하나가 이 게이샤 커피입니다. 정말 좋은 게이샤 커피는 드시고 나면 계속 좋은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좋게 남거든요. 그리고 이 게이샤 커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6월에서 10월 사이에 드시길 바랍니다. 옥션이 그때 개최가 되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8월, 9월이 되기 때문에 게이샤 커피는 어쨌든 6월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매년 옥션이 진행되고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한 잔의 가격은 2만원이 넘을 거예요. 보통 2만원이 넘습니다. 옥션랏은 정말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아쉽다, 그럼 프라이빗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옥션 나가는 거 말고 나머지를 다 모아서 파는 그런 랏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파나마 게이샤 먹어봤냐 하면은 프라이빗 컬렉션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제대로 해서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옥션랏 워시드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1등, 2등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1등은 워시드예요. 고급 품종은 워시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2등부터 이제 새로운 가공으로 들어가죠. 왜냐면은 좋은 품종일수록 워시드로 드셔야 그 품종의 느낌을 이제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